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으로 삼는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신앙의 유산이 서려 있는, 가까이에는 막벨라 동굴이 있고, 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해가 모셔지고 또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는, 중립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에게, 헤브론은 927m라고 그랬죠, 해발이. 예루살렘은 해발 700m입니다. 그 성을 이제 빼앗아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을 짓는 것입니다. 신명기적인 정신은 중앙성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중앙성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성소를 세우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건물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상징은 하나님의 법궤예요. 십계면 돌판과 만나를 담은 도랑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있는,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 그러나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 에피소드에서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싣고 수레에 싣고 운반해 오려던 그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격발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법궤를 메고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했을 때는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활성화될 때 그건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죽임을 당하고 다윗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바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모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법궤를 모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활성화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 천년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 중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다시 활성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